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의학적으로 입증된 마늘 맛있게 먹는 방법입니다. 마늘이 이제 최고의 항암 식품 중 하나다라는 거는 제가 이제 몇 차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었죠. 오늘은 이제 마늘의 그 성분, 어떤 성분들이 항암 작용을 하는지하고 마늘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마늘을 어떻게 음식으로 만들어서 자주 먹을 수 있도록 할수 있는지, 뭐 그런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도 막고 병도 막는 항산화 밥상이라는 책입니다. 마늘. 마늘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의학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암 억제 효과가. 그래서 마늘에는 암 예방 물질이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알리신과 아주엔이 대표적인 물질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마늘을 보면은 그 특유의 냄새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외국인들이 한국인들 하고 있을 때뭐 마늘 냄새 난다, 뭐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 마늘 특유의 자극적인 냄새가 항균 및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또 이제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죠? 이 알리신은 마늘의 세포가 파괴될 때 생성되는 함황 화합물입니다. 마늘의 세포가 파괴될 때 생성되는 함황 화합물. 그리고 이제 위암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살균한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어요. 마늘을 많이 먹으면은 일단은 위암 예방 효과가 확실히 있죠. 그리고 알리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알리신한 성분도 역시 이제 암을 예방하는 성분 중 하나다. 이 알리신이라는 게 마늘의 세포가 파괴될 때 나타나는 물질이다. 그래서 이따 제가 마늘을 먹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 이 알리신을 극대화하는 게 마늘 섭취를 할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따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마늘은 기름으로 가열할 때 생기는 아조엔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아조엔이 강한 항산화력으로 암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 세계 암 연구재단 2007년 보고서를 보면은 마늘이 위암과 대장암 발생 위험을 낮출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기관과 여러 데이터들에서 이 마늘의 항암력은 계속 확인이 되고 있고 확인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마늘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항암식품인 것을 이제 아는 거고, 그럼 어떻게 먹어야지 이 마늘의 항암 성분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마늘을 먹으면 좋을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마늘은 좋은 게 가열에도 암 예방 물질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사실 뭐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이 뭐 열에 좀 취약한 면이 있어가지고 열을 가하면은 이제 그 성분이 파괴되는 그런 게 있는데, 이 마늘은 가열 조리해도 암 예방 물질이 파괴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음식에 양념으로 넣거나 고명거리로 갖춰두고 자주 사용해도 이 마늘이 가진 항암 성분들은 그대로 섭취가 가능하다. 그럼 이제 암 예방 효과를 높이는 조리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암 예방 효과를 높이는 마늘 조리법. 마늘은 세포가 파괴될 때, 마늘의 세포가 파괴될 때 유효 성분이 생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늘을 다지거나 찢거나 강판에 갈아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마늘을 온전하게 마늘로 섭취하지 말고, 마늘의 그 형태를 으깨거나 뭐 갈거나 자르거나 해서 최대한 이제 망가뜨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파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조리할 때는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을 사용할 때 이제 마늘의 그 성분들이, 지용성 성분들이 있어서 이제 마늘의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이제 흡수가 잘될수 있습니다. 대신 마늘의 단점이 있죠. 너무 많이 먹으면은 속이 쓰릴 수가 있다. 이 마늘은 기본적으로 5월에서 8월이 이제 햇마늘이고요. 싱싱하고 맛있는 마늘을 골라야 되는데, 겉껍질이 희고 두꺼우며 묵직하면서 탄력이 있는 것이 좋은 마늘입니다. 알이 둥글고 단단하며 크기가 고른 것이 싱싱한 이제 마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맛과 영양을 지키는 보관법. 마늘 보관하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죠. 일단 마늘은 기본적으로 망에 넣어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상온 보관하면 됩니다. 마늘 양파망 이런 데 넣어서 상온 보관하면 되겠죠. 또 얇은 숯껍질을 벗긴 후에
식초나 기름에 절여서 냉장고에 두어도 됩니다. 얇은 스코치를 벗기는, 그러니까 알마늘이죠? 알마늘을 식초나 기름에 절여서 냉장고에 넣어두어도 되고, 다지거나 강판에 갈아서 조금씩 나누어 냉동하고 필요한 만큼 녹였으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늘, 이제 찐마늘이죠? 어떻게 보면? 찐마늘을, 이제 뭐, 제가 뭐 인터넷 꿀팁 같은 거 보면은, 우리 그 얼음 얼리는 그 네모난 거 뭐 많이 드는데, 얼음 틀이 있잖아요? 거기에 마늘을, 다진 마늘을 넣어가지고, 비닐을 하나 깔고, 그 얼음 틀에, 다진 마늘을 이제 그 네모 하나하나, 얼음 칸 하나하나에 다 꽉 채우는 거죠. 그리고 얼리면은, 비닐 딱 꺼내면은 이제 그 얼음 모양으로 마늘, 찐 마늘, 다진 마늘이 이제 딱 얼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그 다진 마늘, 이제 얼음 틀에 그 다진 마늘 뭐 한 개씩을 넣어서 쓴다든지 이렇게 쓰면은 좋다라는 그런 꿀팁들이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다진 마늘 이제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마늘을 어떻게 먹는 것이 좋으냐. 이 책에서는 이제 마늘 된장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마늘 된장은 조금만 넣어도 음식에 깊은 맛을 내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마늘 3, 4톨, 그리고 대파 1대, 실파 3분의 1단, 땅콩 가루 50g, 미소 된장 200g, 흑설탕 50g, 조미술 2큰술, 청주 2큰술이 필요한데요. 뭐 이게 일본에서 나온 책이기 때문에 미소 된장이라고 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냥 된장을 쓰면 되겠죠? 첫 번째, 마늘과 대파는 다지고 대파는 송송 썬다. 두 번째, 냄비에 이제 A라는 게 뭐냐면요. A라는 게 이제 땅콩가루, 미소된장, 흑설탕, 조미술, 청주 2큰술, 이게 이제 A입니다. 이것들을 넣고 고루 섞어서 중간불로 가열합니다. 그리고 나무 주걱으로 저어가면서 물기를 없애고 냄비 바닥에 주걱 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정도로 졸인 후 불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땅콩가루를 넣어서 섞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늘 이제 다진 거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대파, 실파, 뭐 땅콩가루, 된장, 흑설탕, 뭐 조미술, 청주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졸여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음식 여러 가지에 어울리는 맛있는 마늘 된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익힌 채소에 곁들여 먹으셔도 좋고 볶음 요리에 이용하셔도 좋고 된장국을 끓여줘도 좋습니다. 뭐 된장찌개를 먹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은 우리가 마늘을 맛있게 자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마늘은 이제 최고의 항암식품입니다. 그래서 뭐 수시로 먹으면 좋고요. 이 마늘의 그 항암 성분들은 쉽게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뭐 기름에 뭐 볶아서 먹어도 되고 아니면은 뭐 빻아서 먹어도 되고 찌어서 먹어도 되고 열에 가해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형태로 먹으셔도 그 마늘의 항암 성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마늘을 자주 드실 수 있도록 하면은 암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아주 좋은 식품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